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오늘은 이 친구 머리 저번에 자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옆 라인이 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숱을 좀 칠 건데요. 이제 근데 오늘은 그냥 숱만 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커브 가위하고 그리고 비드라이브 가위. 이 비드라이브 가위로 두 가지 뭐라고 말해야 돼? 이 두 가지 가위로 디테일하게 질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면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이 영상으로 오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먼저 비드라이브 가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윗라인 부분을 먼저 수술 한번 쳐볼 텐데요. 이제 이 친구는 이 선생님은 살짝 오늘은 이렇게 뒷방향으로 좀 갈 수 있게끔 질감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질감 처리를 할 때 양쪽 손을 다 쓸 수 없잖아. 보통 양손 잡이가 될 수 없잖아. 그래서 우측과 좌측을 칠 때 질감 처리할 때 약간은 질감 처리할 때 미세한 느낌은 틀릴 수가 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치다 보면 거의 일정한 느낌으로 떨어진다 느낌.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디가 더 길어지고 어디가 짧아지고 이 정도 차이만 생각하고 자르시면 크게 뭐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. 먼저 저는 커트를 칠 때 일단 질감 처리를 할 때 어디 부위를 먼저 자를까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.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생님의 머리는 지금 앞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간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그랬죠? 네. 그러면 느낌. 저는 이쪽 라인 지금 무거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숫자로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. 1 부위가 지금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, 3, 4, 5, 6, 7, 8 이런 식으로 가게 저는 커트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해요. 이 그라데이션을 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커트도 보통 고부단발 를 커트를 했을 때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. 연결선. 근데 질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너무 비어 보이지 않나, 너무 뭉쳐 보이지 않나, 이거를 가벼운 선과 무거운 선을 연결을 어느 정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커트의 그 깊이감이 좀 많이 틀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사선으로 잡고. 아, 그리고 제가 커트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선으로 저는 항상 슬라이스를 합니다. M만 하면. 그래야 제가 만약에 슬라이스를 사선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위에 머리가 받쳐주면서 지저분한 느낌이 조금 안 보인다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트할 때 항상 사선. 그래서 위에서 좀 덮었을 때 깔끔한 느낌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.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질감 처리. 먼저 한 판넬 잡고 라인을 긁어보겠습니다. 긁은다는 표현보다 자르는데 이렇게 좀 밀리면서 잘리는 것 같아요. 비드라이브는. 비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커트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이렇게 밀리는 거 보이세요? 안 보이나? 다시 한번. 커트를 잡고 하면 가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에 딱 자르지 않고 이렇게 밀어져요. 이렇게. 그러니까 가위 날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위가 둥그스름해요.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. 가위 날 자체가 가위 날 자체가 둥그스름하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둥글려지면서 잘려져요. 이렇게 밀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면서 잘린다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론트 가위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 날이에요. 이렇게 반듯하잖아. 근데 이건 날이 라운드잖아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질감 처리할 때 좀 더 이렇게 스무스하게 밀리지. 그렇기 때문에 비드라이브 가위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적인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린다? 이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한번 이쪽은 비드라이브 가위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질감 처리할 때 성격 급하면 예쁜 선이 절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항상 얇게 잡고 이렇게 천천히.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. 이제 커트할 때 멋있다. 멋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. 예. 네.
머리를 예쁘게 자르는 게 중요하잖아. 그렇기 네. 때문에 뭐 좀 꼼생이 같아도 돼요. 폼은 상관없고 정확하게 자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멋있게 자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의 디자이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지 말고 딱 잡고 그냥 천천히 그냥 내가 자르고 싶은 부위에 무게감이 어디 있는지 보면서 그 무게감 느끼면서요. 그리고 커트를 하다 보면 항상 커트는 한 패널을 잡게 되면 인 아웃이라는 인 아웃이라고 하는 패널이 생기는데요. 인점과 아웃점을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질감 처리할 때 굉장히 어디 부위로 갈 건지 어디가 떨어질 건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커트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커트를 자르다 보면 만약에 자르면 인 아웃점 항상 생기기 때문에 인 아웃 아니면 아웃 인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서 커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질감 처리 윗라인을 해보고 있습니다. 우리 슬기쌤은 질감 처리할 때 좀 어때? 저요? 응. 쉬워?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? 네, 어려워. 어느 정도 쳐야될지 잘 모르겠어. 저 너무 많이 치는데요, 거의. 슬기쌤? 네. 아, 너무 많이 친다고? 네. 근데 저 요즘에 가벼운 느낌 좋아가지고 너무 다 가볍게 치는 거.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머리 가벼운 것 같지 않던데. 그래요? 근데 질감 처리는 진짜 용기 같아요. 용기가 좀 많이 필요해요. 왜냐면 질감 처리해서 아 이거 지저분할까 뭐 할까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뭐 디스커넥션 했을 때도 되게 많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. 네 맞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꼭 한번 연습 삼아서라도 한번 잘라보세요. 가발로. 그러면 그 스타일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팔은 약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. 뭐 제 팔이 넣었을 때 제가 하는 게 다 답은 아닙니다. 바위를 넣고 약간 세워요.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세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서 잘 안 보이시나? 저는 다시 한번 사이드에서 다시 한 판을 잡고 라인 자르실 때는 이 패널을 잡으시잖아요. 근데 이 패널을 너무 두껍게 잡으시면 안 돼요. 그러시고 가위를 눕히세요. 눕힌 다음에 그대로 스무스하게 천천히. 그리고 질감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뭉퉁하게 잘리면 절대 안 돼요. 그냥 뭉퉁하다 느낌이 아니라 민다 느낌, 그냥 밀린다 느낌이 좀 드는 그 뜯긴다 느낌이 아니에요. 뜯기는 거는 이게 좀 뜯기지. 네. 이게 뜯기는 느낌이고 민다 느낌은 약간 이렇게 돌아간다 머리가 이렇게 스무스하죠. 네. 그렇죠. 그래서 되게 얇게 질감 처리 해주는 게 중요하십니다. 아,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? 너무 말 많냐? 아니요. 이렇게 설명해주신다 하는 게 좋겠네요. 근데 가끔 그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말 겁나 많네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그래서 요즘에 웬만하면 음악만 듣습니다. 참고 부탁드립니다. 요즘에 설명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아, 그래? 네. 지금 패널 자체가 앞쪽이 짧고 뒤가 좀 길어지는 스타일로 해서 약간 넘어갈 수 있게 지금 생각하고 커트하고 있습니다. 질감 처리할 때 좀 중요한 게 내가 무슨 느낌을 원하는지가 머릿속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막 치는 게 아니라 막 이미지화 시켜야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커트를 할 때 내가 정말 가볍게 하고 싶은 건지 그냥 이 부위를 죽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질감으로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건지 이 느낌의 머릿속에 있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지금 보면 저는 여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. 여기가 좀 무거워서 부드럽게
지금 좀 걷다? 괜찮아요. 좀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거? 네. 어, 비슷해. 하다 보면 다 돼. 연습. 연습하다 보면 다 되지. 안 되는 것 같아. 이 정도, 사이드. 피드라이브 가위로 이제 이쪽을 쳤으니까 반대쪽은 이제 C커브. C커브 가위로 한번 잘라주겠습니다. 근데 C커브 가위 사용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본인한테 맞는 커브가 있어요.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많이 힌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보면 이렇게 약간만 힌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지금 보면 이 정도 저는. 이 정도 힌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. 근데 C커브 가위 같은 경우에는 날 자체가 약간 그 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좀 정교하게는 더 자를 수 있어요. 정교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질감 처리를 좀 정교하게 끝까지 느낌으로 하는 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사용하기에는 질감할 때는 C커브가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C커브가 더 질감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잡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C커브 가위를 되게 선호해요. 지금 보시면 질감 처리하는 거는 똑같아요. 똑같은데 이제 뭐 B드라이브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정교한 따라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더 뭐 근데 둘 다 부드럽죠. 둘 다 부드럽기 때문에 굳이 뭐 뭐가 딱 중요하다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 슬라이스로만 보면 부드럽게 나가는 거는 B드라이브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나가는 거는 C커브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초보자들한테는 B드라이브 B드라이브가 덜 뜯기지 네. 왜냐면 머리를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해도 좀 뜯긴다 느낌보다는 좀 민다 느낌이 나오면서 웬만해서는 좀 그렇지 네, 파먹는 느낌도 들어요 초보자들은 뭔가 처음인데 어려워가지고 막무가내로 자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초보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질감 처리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무거운 스타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볼륨 스타일이야 뭐 이런 말까지도 해요 저는 숱을 많이 치는 편이에요 제가 봐도 근데 질감 처리를 정말 정확하게 하고 제 나름대로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손질하기가 정말 편해요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좀 질감 처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리고 무게감은 그라데이션만 잘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특히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낙지머리죠 네. 예를 들면 지금 두 분에서 이제 무게감이 정확하게 일정하게 1, 2, 3, 4, 5, 6, 7, 8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밑에를 너무 과도하게 쳐다보면 여기만 이렇게 볼륨 스타일이 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하시면서 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말 너무 많이 안 돼 이거 저 혼날 수도 있겠는데 무서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 얼굴형을 일단은 이 사람이 사각형인지 동그라미 형인지 세모형인지 다이아몬드 꼬리 형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슬기쌤은 무슨 형인 것 같아요? 동그라미 동그라미형? 네 살쪘을 때는 동그라미형 동그라미형인데 이 얼굴에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 꼬리를 넣었거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꼬리 다이아몬드 꼴을 넣는데 근데 다이아몬드 꼴을 넣다 보면 좀 밑이 이렇게 좀 빠지잖아 네.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스타일 할 때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할 때 그냥 앞머리 같은 경우를 조금 라운드형으로 형태를 잡고 전체 라인은 다이아몬드 꼴 이런 식으로
저는 생각을 하고 커트를 하는 편입니다.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이해가 되셨나요? 됐겠지? 네. 그리고 초보자들한테는 솔직히 뭐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둘 다 사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저는 둘 다 사라고 하고 싶은데 만약에 조금 성격이 급하다,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. 그런 분들은 B드라이브가 맞고, 난 좀 꼼꼼한 편이다. 그러면 C커브 가기가 좀 맞는 것 같아. 그냥 그런 느낌이 잠깐 드네. 답을 내리자면.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네. 고맙습니다. 우리 슬기쌤은 저한테 교육을 몇 달 받았죠? 여기 와서요? 네. 슬기쌤은? 4월달에 왔으니까 한 5개월까지 그렇죠? 근데 이제 좀 보는 눈이 많이 좋아졌나요? 네. 확실해요? 네. 확실한 것 같아요. 이제 스타일을 더 멋있게 잘라서 엣지 있게. 네, 엣지 있게.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스타일이 뭐라고 그러지? 좀 어정쩡한 거는 좀 싫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스타일? 그 엣지가 팍 있는 스타일을 좀 선호하긴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약간 무난한 스타일? 무난한 스타일은 조금 선호하지 않은 것 같아요, 저는 개인적으로. 그러신 것 같아요. 좀 커트가 그냥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죠? 스타일 있는 거 좋아하시나요? 웬만하면 좀 스타일을 잡으려고 노력하죠. 그래서 좀 일단은 손이 먼저 자르지 말고.